두 번째 이야기는 닭꼬치 가게에서 발생한 사건. 자, 먼저 지난 방송 보고 오시죠. 자, 식사를 마친 남성 테이블에서 저렇게 꼬챙이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지금 집어들고요. 뭘 하려고. 자, 영수증을 집어들고 갑자기 사장님한테 꼬챙이를 확 저렇게. 아니, 놀란 직원이 꼬챙이를 빼앗아서 바닥에 버렸어요, 지금. 자, 그런데 계속 사장님을 붙잡고 그 떨어진 꼬챙이를 또 주워서 해하려고 합니다. 자, 세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남성의 일행은 저기서 지켜만 보고 있어요, 멀뚱히. 아니, 저 인간 갑자기 왜 발작을 한 거죠? 일단 이 사장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지난 1일이고요. 서울 강서구의 한 닭꼬치 가게입니다. 테이블에서 나무꼬치를 챙긴 한 남성이 손을 뒤로 숨기고 다가오더니 이 계산한 카드를 돌려주려던 제보자를 껴안고 그대로 찌른 겁니다. 아니, 저 손님 행동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사람을 찌를 수가 있는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돌변해버린 거잖아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니, 영수증 넘겨주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사장님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크게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신고를 하셨겠죠?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벌써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 진상 손님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으로 100만 원 나왔습니다. 아니, 저짓을 하고 100만 원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더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제보 후로 이제 찾아뵙는데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은 경미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 경미하다. 네, 그렇죠. 근데 피해 사장님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자세한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닭꼬치 가게에서 꼬치로 사장님을 습격한 손님 기억하시나요? 방송 이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직접 찾아와 봤습니다. 바로 이 꼬치입니다. 그날 이 손님은 미리 챙겨둔 나무꼬치로 계산을 마친 사장님을 공격했는데요. 그날 함께 있던 일행은 이미 만취한 상태로 이 자리에 멀뚱히 앉아 있었습니다. 난 칼을 맞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 진짜로. 찌르고 나서 뭐지, 이거 칼 맞은 게, 이게 칼 맞은 건가? 막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저도 뭐 힘으로 어려워서 맞히는 그것도 아닌데 힘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다툼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진짜 죽일 수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딱 느꼈어 내가. 그냥 이 사람은 죽일 수 있었어요. 저를 만약에 그 칼이나 뭐 그런 거였으면 죽일 수가 있었어. 그 당시에 좀 어떻게 상황이 좀 벌어졌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저로 카드를 주셨고 계산을 해오라고 카드를 주셨고 저희 계산을 하러 가는데 여기서 이걸 집어서 뒤로 이렇게 숨기고 오더라고요, 이렇게. 아, 이렇게 뒤에 숨기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카드를 주는데 여기서 안으면서 그냥 찌르면서 안으면서. 근데 지금 사장님도 체구가 꽤 크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당해낼 그런 타이밍, 뭐 틈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거는 틈이 없었어요, 찔릴 때는. 찔리고 나서는 이제 저도 어떻게 해볼 수는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건드릴 수는 없는 그런 거라 쌍방폭행이다 뭐 이런 게 또 있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앉기만 하고 계속 있고 근데 계속 요거를 네, 집어서 계속 찌르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와서도 그냥 거의 그냥 막무가내고 원래 두 분이서 오셨다가 그 연행이 안 되니까 차가 더 왔어요. 두 명이 또 수사차 더 타고 와서 네 명에서 그 사람을 거의 꾸겨 넣다시피 넣었죠. 그러고 데리고 갔죠. 일상생활이 제대로 안 되니까 막 사람 막 오늘은 좀 불안하고 제가 막 불안에 떨고 있고 지금 어떻게 찾아서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저도 장사를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하는데 계속 막 불안감이랑 막 그 두려움이 있죠. 이거 그렇게 처분이 나온 것 자체도 그렇고 나는 잃는 것만 다 잃었고 제 주위에서 괜찮아 하는데 그런 거 그게 뭐야? 그래서 아, 뭐 어떻게 됐어? 그럼 그분한테 야 그게 말이 돼? 어떻게 해봐 하는데 뭐 당장에 뭐 그거를 누가 좋아준다는 사람도 없고. 이 사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저는 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그 꼬챙이를 이렇게 뒤에다 숨기면서 맞아요. 나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건 그냥 작정하고 오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습니다. 맞아요.
정 기자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그때 그 꽃인가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가게에서 그냥 동일한 꽃을 이제 들고 왔는데 좀 우리 사방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이해를 돕고 싶어서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그 어묵꽃이나 닭꽃이랑은 좀 다릅니다. 굉장히 크고 길죠. 제가 지금 펜을 들고 있는데 이것만 보셔도 좀 어느 정도로 조금 이게 흉기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인 건지 조금 아시겠나요? 정 기자 여기 손 하면은 다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되게 두껍 길고 되게 뾰족해요. 네네, 이거 진짜 흉기입니다. 이야, 세상에 이거를 갖다 이렇게 숨기고 와서 맞아요, 이렇게. 영수증 건네줄 맞아요. 때 팍 했다고. 작정을 한 위험해. 거였죠. 그쵸. 이야, 근데 사장님이 무엇보다 주변에서 지금 말씀 들으셨잖아요. 100만 원 나온 거 가지고 야 이거는 아닌 거 주변에서도 똑같은 반응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억울하고 힘든 건 피해 사장님인데요. 이 사장님이 구약식 처분을 원한 것도 아닌데 주변에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본인을 더 힘들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주변에서 말을 하니까 사장님은 내가 이렇게 처신했으면 안 됐나? 내가 바보였나? 계속 이렇게 자책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제일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피해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책은 진짜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네요. 이제 뭐 다들 영상 보시고 아셨겠지만 이게 겨울이었으니 망정 이제 옷이 두껍고 맞아요. 여름처럼 그냥 티셔츠 한 장이었으면 이걸 했으면 이거 들어갔습니다 몸 안으로. 자 수사기관 이거 너무 좀 이거 솜방망이 아니에요 이거? 너무 솜방망이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짜 가벼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재판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항소, 상고로 갈 수 있잖아요. 구약식 처분은 그럴 수가 없는 건가요? 구약식 처분도 사실은 결과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를 살펴보면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을 도과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구약식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며 법적으로는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피해 사장님은 그 기간이 지나서 지금 구약식 처분이 확정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아이 좀 빨리 좀 제보를 주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형사는 그렇다 치고 민사로는요? 민사는 할 수 있어요. 그게 다 그것밖에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 여쭤봤더니 사장님도 억울해서 진짜 뭐라도 하고 싶은데 장사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아침 7시라고 합니다. 밤새시는구나. 맞아요. 저녁 장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집에 가서 자녀를 어린이집 보내고 좀 일하다가 좀 주무시고 또 하원시키고 다시 출근하시고 이런 일상이 반복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생계 때문에 병원을 갈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밟을 틈이 아예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게 시간도 시간이지만 비용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이런 참 판단이 나온 게 너무 안타까운데 혹시 저 범인, 저 나쁜 놈,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저 욕 좀 하겠습니다. 만취해서 또 뭐 아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심신미약이고요. 이런 헛소리 하지 않을까요? 만취 사실 맞습니다. 일단 다른 곳에서 양껏 마시고 온 듯했고 사장님이 운영하는 저 꼬치집에서는 소주를 아예 병째로 콸콸콸 들이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장님 뭐 정확하게 음주 측정을 한 건 아니지만 모르긴 몰라도 뭐 병째 들이켰으니 상당히 취한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마시고 취한 거면은 뻔한 얘기 할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주장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말로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대요. 사장님께서 다치신 건 다치신 건데 왜 상해죄가 적용이 안 됐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지금은 괜찮으시대요? 다행히 그 상처는 다 나았다고 합니다. 사장님도 그 상처는 크지 않았다고 이제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사장님께서 경찰 수사 과정부터 해서 또 자세히 말씀 나눠주셨는데 그것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게 특수 폭행으로 이게 됐는데 근데 그게 제일 약한 거예요. 뭐 그냥 형식적으로 써있는 거에도 벌금 뭐 천만 원 이하에 뭐 이렇게 써있는데 벌금 백만 원을 걔한테 구형을 했고 그 담당 형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흉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형이 가벼울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술 먹어서 기억도 안 나고 근데 내가 보니까 저희가 많이 이렇게 해보는데 이 사람 뭐 찾아가서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뭐 판단해서 또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걸 풀어주면 어떡하냐고, 와이프랑. 막 그렇게 좀 무섭다고, 우리는 무서운데. 스마트워치 뭐 비슷한 거 뭐 이런 게 있다. 근데 그것도 어차피 똑같대요.
근데 내가 이거 해서 112 신고하는 거랑 거의 별반 없대. 그냥 이거 이렇게 누르면은 뭐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해서 오는 거 어차피 똑같다 그러더라고. 케어도 거의 효용성도 없는 거죠. 스마트워치 줬대요? 아, 아니요. 사장님이 근데 그건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용이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아니, 또 찾아올까 봐 걱정돼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실 것 같은데 영상에 찍힌 행동으로 봐서는 찾아오고도 네. 남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경찰이 저 진상 손님한테 사장님 가게로 찾아가지도 말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도 말라고 뭐 수차례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상 손님이 아직까지는 찾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찰이 아저씨 찾아가지 마세요. 다시는 그 가게에 가지 마세요. 라고 해서 말을 들을 인간이면 애초에 저런 짓을 했겠냐고요. 아 당연히 아니죠. 술 마시면 저렇게 멍멍이가 되는데 뭐 그렇겠습니까? 그 사장님이 사건 발생 당시에 진상 손님의 일행도 만취한 상태라 뻗어 있었는데 그 일행의 여자친구가 꼬치집으로 찾아왔다고 해요. 그 여자친구가 그 상황을 좀 보더니 사장님을 이렇게 불러내서 아, 사실 저 사람 술만 마시면 저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주치 관련 전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술만 마시면 그 멍멍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왜 사장님이 그렇게 불안해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사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사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담아왔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저는 대가를 그냥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대인배라 용서해줄 그런 문제도 아니고 본인이 저지른 거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마치 그 사람들은 이제 감싸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저는. 이게 100만 원에 끝났다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하겠어요? 뭐, 자기 자식이었으면 뭐, 그래도 이해할 건가? 그게 억울하고, 누가 좀 도와줄 사람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피해자가 힘들어하고 심지어 자책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 꼬챙이가 나중에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꼬챙이 자체가 흉기지만 말이죠. 자,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처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 듭니다.